제7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의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장이 탄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 오늘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구의회 김승혜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 의장님께 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봉사라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나 혼자만 살수 없고 언젠간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삶도 윤택해지면서 또 주변 분들과 어울리면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힐링하고 얻는 것이 많습니다. 네,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의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 여성 의장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지금 1년 지나서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남자 의장님들이 못하셨던 부분들, 또 좋은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어받고 좀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혁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여성으로서 섬세하게 챙기면서 의장의 그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일부는 저는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의원들 말은 의장이지만 의원님들과 같이 그 수평 관계로 전에는 겉은 아니지만 거의 수직 관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평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내려놓는 권위를 내려놓는 그런 자세로서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여성으로서 저에 대한 그동안 봉사활동 해오면서 그런 장점을 살려서 같이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그게 좀 다른 남자 의장님들하고 좀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원구의회 의장과 더불어서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 사무총장을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일을 만들어하는 스타일이라 의장 협의회도 좀그 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좀 추진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된 의장단 협의회도 좀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다른 때보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거로는 의장단 협의회들이 대부분이 이제 모여서 해외 연수를 가거나 이랬을 때 그냥 연수나 또 언론에서 늘 질타하는 관광성 해외 연수다, 뭐 외유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도 있고 또제 나름 봉사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캄보디아에 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의장협의회에서. 그래서 우물도 3개를 파서 기증을 하고 왔고요. 여기서 의류도 많이 모아서 의장님들이 각 구에서 의류도 모으고 또 학용품 이런 물품을 많이 모아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네. 네, 저처럼 사무총장으로서도 많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과 노원구 의원으로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공약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공립 산후조리원 그 부분은 정말 출산율이 지금 저하되고 있고 노원구 인구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출산율은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만이라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그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 무료 산후조리원은 아니고요. 주변의 산후조리원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공공성을 띈 산후조리원은 실비로 해서 젊은이들이 그 산후조리만이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지금 제가 희망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과 계속 협의하고는 있는 중인데요. 의장 임기 중에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약들이어서 4년 내는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인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1년 노원구의회 의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뭐 지금과 다름없이 똑같이 그렇게 할 거고요. 초선원님들한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마음 변치 않고 그대로 갈 것이고요. 또 재선의원님들은 재선의원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의정활동 목표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당은 다르지만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가지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공약했던 부분들도 제가 도움이 돼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고 또 저 외 20명의 의원님들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일을 의장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노원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민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라도 기울여서 헛되이 듣지 않고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처음 출발하실 때 공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회와 또 시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공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평화로운 가정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